안녕하세요. 춥지만 기분 좋은 화사한 화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우리는 아침 3분 공감 가족인 우리는 이미 오늘이란 인생의 한 페이지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자답게 오늘도 역시 더 승리하는 하루로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세요 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욱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합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적인 사람은 마음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삼가야 하지만 분별력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해야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분별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은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하지만 사람을 품는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 오늘의 노래 김대훈이 부릅니다. 속마음.
역시 잘 생각한 거야. 이런 상황이 다시 내게 떠올지도 몰라. 그때는 이렇게 보내지는 않겠지. 가지마 말도 못하고.